저작물 감정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작물 감정제도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및 119조에 따라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을 기본 원칙으로 저작물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문, 음악, 미술, 건축, 영상, 사진 저작물 등의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감정 절차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의뢰에 촉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감정자료 분석 및 검토, 예상 감정비용 산정 및 통보, 감정인 지정, 감정수행, 감정전문위원회의 심의, 감정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자료로 제출된 저작물은 감정분석실에서 별도 보안 관리되고 감정 완료 후 반환됩니다. 감정분석실은 감정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감정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감정비용은 특정된 감정 목적물과 요구된 감정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되므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부터 1000만원 이상의 경우까지 감정 목적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감정기간 또한 사안에 따라 짧게는 1개월 내외,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저작권 침해 판단.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감정제도를 이용해 보세요.